여기는 신대방역에서 아주 가까운 지상층이고요. 500에 35만원입니다. 지상층에 500에 35, 아마 지금 제가 오늘 요 가격대 방들을 보고 있는데, 사실 오늘 요 가격대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, 지금 잠수 중이십니다. 그래서 원래 제가 엘런지라고 몇 군데 모르는 집을 보여드리려 했는데, 모르는 집을 그냥 손님 없이 혼자 봅니다. 500에 35에 관리비 8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서 이렇게 2m70이고, 여기서 이렇게 해도 2m70입니다. 500에 40 정도가 보통일 것 같고요. 이 정도면 500에 35면 좋아요. 지상층이니까. 그리고 역하고 위치가 아주 가까워서 괜찮습니다. 이제 관리비 8만원에 도시가스까지 포함이라서 그것도 난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8만원에 도시가스 포함이죠. 그래서 여기 냉장고까지 이제 쭉 다 들어가 있고요. 화장실에 창문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, 딱 이 정도 월세로서는 지상층으로 방이 있다는 것 자체가 괜찮다고 봅니다. 그래서 500에 35로 오시면 이걸 보여드리려 했는데, 아직까지 답이 없으시네요. 일단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재생 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